혹시 그 편의점에서 앞에서 딸기 우유 좀? 네. 우유? 난 데미소다 좀. 네? 데미소다. 아니 형. 어? 형 흉가 방송 많이 했잖아. 어. 형은 약간 귀신이 약간 뭔가 있다라는 조금이나마 약간 느낌을 받는 일말의 있어? 느낌? 없어. 나는 귀신 없는 거 같아. 귀신은 없어요. 누가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귀신을 믿냐? 한심한 새끼. 귀신을 믿고, 아휴, 비영신 새끼. 응? 귀신을 믿냐? 형. 응? 그니까 난 솔직히 논리적으로 말할게. 귀신이 없었으면 사람들, 일반인들 입에서 귀신이, 귀신이란 단어가 안 생겨났어. 그건 맞아. 오늘 사람들이 혼증 걸린 사람들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야. 옛날 사람들이라고 무서움이 없었겠어? 미지의 무서움이 있는 거야, 임마. 알지도 못하면 자꾸 귀신이 돼, 씨팔. 재수없게. 고태야. 왜? 내가 모든 거를 내가 너를 다 인정을 하겠지만,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쌈 논리. 귀신이 없다라는 논리. 그럼 영혼이란 거에 대해서 어때요? 영혼. 영혼도 없어. 그냥 죽으면은 컴퓨터가 꺼진 거랑 같아. 너 컴퓨터 다운돼 봤지? 그거야. 그 이후로 자의식 같은 게 없는 거야. 리셋이 된다? 그래, 아니 리셋이 아니라 아예 사라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자의식을 못 느껴. 내가 춥다, 졸리다, 배고프다 이런 느낌을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거야. 사후 세계가 어디 있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죽어봤어? 네가 돌아가셔봤어? 안 죽어봤어. 안 가봤잖아.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우리 예준 씨는 죽어본 적이 있어?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환생을 한 거야. 그렇게 봐야지. 내가 죽었으니까 지금 이예준으로 환생한 거야. 이철민으로 환생한 거라고. 너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코트로 태어났어? 아니야. 너 전생이 있었어. 전생 체험이란 단어가 왜 생겼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생 자격증이 있는데 전생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어? 아니야. 왜 아니야? 전생이란 건 있어. 있어? 그런 게 있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내가 잘 돼. 그럼 나 전생에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나 장군이었어. 족간 소리 하지 말고 딸기 우유 좀 마셔. 네. 얼마나 걸리니?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 15분? 그래. 얼마 안 걸리네. 얼마 안 걸리네. 보트야. 난 딴 건 인정하지 마. 너의 귀신이 없다라는, 사후세계가 없다는, 전생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하겠다. 너 딱 말할게. 너 정기한테 놀이 딸려. 누구? 정기. 너 정기보다 방송 못해. 아, 이 개새끼. 너 정기보다 놀이 딸려. 너 요즘 논리가 좀 이상해. 억지 논리야. 그냥 너 시청자 수를 득이 없고 존나 억지 논리. 내가 너 방송을 자주 보지만 진짜 때릴 때 진짜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 왜 이렇게 억지 부리야 너? 아이 그러면은 보지도 못한 건데 그거 있다고 믿는 네가 더 바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보지. 얘가 죽어야지 사후세계를 보지, 씨발려나. 맞지 않아? 사후세계가 어딨어. 뭐 그런 거 있어? 뭐, 그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어? 그거야! 진짜 그거야! 내가 죽잖아? 그럼 너는 나태지옥에 가야 될 새끼야. 신과 함께 영화 봤어? 못 봤지? 너는 그럼 혓바닥 잘려야 돼. 내가 혓바닥 왜 자르냐? 너 씨발 새끼야. 너 말이 심해. 너 고추 잘라야 돼. 나 고추 잘라야 돼? 그래. 야, 씨발려나. 왜? 미안하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맞아. 이 말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맞아.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맞아. 맞잖아. 그럼 가장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로 죽이는 거. 사람을 말로 상처를 주고 거.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의 어떻게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 맞잖아. 어? 그럼 넌 그 부분에서 떳떳하니? 나? 어. 떳떳해. 떳떳해? 라고 하겠지만, 떳떳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해. 그래서 그래. 너 토크, 네이마나 하는 말은 뭘까? 왜? 토크에서 그만해.
토크온 한지 오래됐어 임마. 씨발 나 토크온에서 그만. 나도 이제 토크온 안 해. 너 너무 토크온에서 인격모독이 심해. 너는 방송에서 인격모독이 심해. 그만해라. 그만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찌 보면 너나 나나 방송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많이 줬지. 근데 제가, 나는 예? 그렇게 생각해. 제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어? 너도 요즘 바뀌었잖아. 난 바뀌었지. 그래 나도 바뀌었어. 난 한 바뀐 지 한참 됐어. 어때요? 난 이렇게 생각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시대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고전적인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정 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사람들이 변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변해져야 된다. 맞잖아. 그래 우리 이번에 또 방송하면서도 10명 중에 2, 3명이 불편하면 하지 말자 그랬잖아. 맞아.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전에 감성은 솔직히 형 알잖아. 어떻게 보면 웃음을 이끌어내려면 뭔가 답이 얘기를 꺼내고.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의식 수준이 낮을 때 했던 행동들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넌 지금 진짜 그 누구도 밉지 않아? 미운 사람 있어 속으로? 예? 미운 사람 있냐고. 없는데요? 없어요? 아 그럼 당신분 미운 사람 있어요? 예. 누구요? 말할 수 없죠. 아 맞다 창현이라 그랬지. 족가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 창현이 형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아니 진짜 나 네 방송 보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창현이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왜 내가 뒷땅을 깐다고 생각을 하지 BJ들을? 나는 뒷땅 안 까요. 아 뒷땅 안 까지. 뒷땅 안 까는데 난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욕해요. 얘들아 딱 말할게.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나 바로 얘기하지. 면전에 대고? 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해. 속으로 욕 안 하고? 나 속으로 얘기한다니까. 나 속으로 얘기해. 아 속으로 욕하고 이제 겉으로는 욕 안 하잖아. 아닌데? 나 겉으로 얘기하는데. 아 진짜? 어 나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 아 진짜로? 왜냐하면 형 야 진짜 이 새끼 진짜 방송 켜지니까 아니 코트야 언제부터 코트가 이렇게 됐어? 소질 있게 말해 자신감 있게. 아니 형이 만약에 이거 싫다 연보성 비추? 아니 개 있어. 연보성 계시면 그만해 씨발년아. 아 연보성이랑 이미 풀었고 저게 내가 연보성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니 나 말할게. 나도 비추 누구 사람 많아. 누구? 우유 잘 먹네. 아 답이 언급 전에 얘들아. 야 그만해. 아니야 네가 얘기 나게 했잖아. 아, 뭔 소리예요. 아니 뭘. 아 그만해. 난 이렇게 생각해. BJ가 저건 아니야. 내 적은 시청자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를 왜 싫어할까? 너는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서 너를 싫어하는지 생각해봤어? 나 솔직히 나 진짜 생각해봤어. 솔직해서. 네가 너무 솔직해서. 왜냐하면 난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나는 내 감정 그거를 솔직하게 다 말하니까. 나는 이건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딱 뭔가 까기 좋은 방송을 했어. 이 새끼 진짜 인성 쓰레기네. 어떻게 보면 와 가족이라고 맨날 말하지만 이 새끼 한 명을 버려버리네. 그래서 폼 떨어졌다고 하지만 버리면. 근데 그건 알겠지만 방송으로 들어갔을 때 우린 BJ에서 만난 거야. 우리가 친구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멤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글즈가 잘 돼야 되고 정사수를 찍어 이거야 되고 그렇잖아. 맞아. 한 명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아 근데 그거는 맞아. 나도 냉정해야 돼. 방송은 정으로 하는 건 아니긴 하지. 정으로 하면 안 돼. 냉정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소령이라 손절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거기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거만하냐 씨발년아. 다리를 고우네. 몸뚱아리가 거만해. 아 그건 있죠. 배가 많이 나왔잖아 형. 나 딱 말할게. 귀신이 가장
출몰하는 시간이 2시야. 2시가 가장 많아? 왜냐면 내가 귀신한테 대화를 한다 했잖아. 귀신한테 말해줬어. 2시에 가장 자기들이 활발한 시간을 한대. 난 근데 흉가 가서 귀신은 못 봤는데 좀 약간 이상한 기운 같은 건 느끼긴 했지. 그냥 오늘 볼 거야. 왜냐면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뭐냐면 귀신이나 대화를 하고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대화를 하면서 한 번만 모습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 난 좀 오늘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그 귀신 보는 장비가 있거든? 나 전에 흉가 갔었을 때 그게 오르골이야. 레이저가 쫙 쏴가지고 그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소리가 나거든? 근데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오르골 소리가. 나 그때 좀 약간 소름 돋긴 하더라. 소름 돋긴 했어? 그지. 그게 그 오르골이 레이저를 쏘는 건데, 와, 우리를, 나 그냥 들고 다니면서 켜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건 존나 소름 돋긴 하더라. 야, 그게 뭐냐면, 청력장치라 그래. 어? 그러니까 청력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귀신의 소리야. 근데 그 그러니까, 레이저로 반응하는 거라니까. 레이저를 쐈는데 네가 앞에 지나가면 그게 막잖아, 레이저를. 그럼 그게 소리가 나는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청력 그거라고. 그게 뭔 청력이야. 야, 귀신... 청력은 듣는 건데. 이 말도 나랑 논리배틀 한번 할래? 할래? 아니 있어. 이 병신 새끼야. 아니 그 뭐, 오르골이 돌아가는 게 그게 메커니즘이 이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거기 딱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거라니까. 뭐 청력 장치야. 야 이 새끼 바보 같은 새끼야.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소리 안 나? 레이저를 딱 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 근데 소리가 나더라니까. 소리가 나. 소리가 청력이지 씨발년아. 아니 그러니까 오르골에서 오르골이 띵띵띵띵. 청력은 뭐냐고. 소리 아니야? 소리 듣는 거지. 우리가 청력이지 씨발년아. 아니 병신 새끼야. 그게 청력이 되려면 앞에 누군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소리 났다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났잖아 씨발이야. 그럼 청력이지. 오 이 새끼 진짜 존나 타가네. 너 씨발 내려. 내리라고 개새끼가 존나 욕합니다 이 새끼. 저기 좀 뭐 니가 내려 이 개새끼야. 예? 아니요. 아, 맞잖아. 아 근데 예? 족구야. 어. 난 니랑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다. 아니 이거 아니라 맞잖아. 소리 나면 청력 아니야? 아니 바보 같은 새끼. 와 진짜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방송에서. 너 지금 그러면 너 예전에 그 사건 기억해? 뭐? 99명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나는 이거라고 했을 때. 응. 나이팅게일. 너 그 기억해? 99명이 하늘을 왜 나냐 상관이. 하늘에 나는 치대가 올까? 너 그 기억해? 나이팅게일이 아니라 라이트 형제 아니야? 아 라이트 형.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너 기억해? 알지. 사람들이 지금 씨발이야. 99명이 나보고 병신을 하지만 내 말이 틀렸다 생각해? 지금 라이트 형제 무시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누나 똑같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나중에 하늘은 나는 시대를 안 올 것이다 다 했지만 라이트 형제만은 하늘 날 수 있다. 모험을 하고. 그거를 99명? 그 100명 모아놓고 얘기했었던 거야? 어? 그걸 100명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 모든 사람이 의심을 하고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건 맞지. 그래 지금 네 논리가 딱 그 논리야 지금. 아 그럼 너가 오늘 보여주는 거야? 어 보여줘. 귀신이 있다는 걸? 귀신이 있다니까. 씨발 얻기만 해봐.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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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자 여러분들 되게 하세요. 아 알았어 되게 하세요. 아니, 개새끼랑 방송하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너 귀신 빙의했어? 어. 어 야 무서워. 어 존나 무서워. 미친놈 같아 이 새끼. 아 너 내려. 아니 너가 내려. 아 네가 내려. 미친놈이야 너? 아 너 미친놈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너 존나 진짜 뭐... 아까부터. 아 너 아 진짜 네가. 아 여러분 나 억까하지 마세요. 너 아니 나도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볼게. 자 나도 물어볼게. 야 33살 예준아. 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33살 예준아. 34살 정신 좀 차려. 34살 윤태훈아. 35살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아니 논리가 1도 없고. 정신 좀 차려. 진짜 10년차 BJ를 했다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억까 논리를 하고 있어. 그게 뭐 억까 논리야. 자 형. 지옥과 천국이 왜 만들어졌을까 말해봐.
아, 이건 성경이잖아. 성경? 아, 근데 종교는 건들지 마. 어, 종교는 안 건들지 마. 지옥과 천국이 왜 생겼을까? 그 말은 진짜 우리가 죽었을 때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을 가고 착한 짓을 했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죄를 지으면 이제 지옥을 간다라는 걸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네가 사람 한 명 죽여도 그게 죄입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런 죄의식을 갖기 위함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진짜 무식한 소리하고 진짜로 정말 못 배우긴 한다. 이봐, 정말 야, 같이 방송 못 해먹겠네. 그냥 이거야 성격. 이거야 코트 형. 뭐냐면 그럼 넌 지옥이랑 천국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아, 지옥과 천국 하느님이 만들었어. 하느님,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 우리가 잘못을 하면 천국을 안 가는 거고. 너 종교 있어? 나 종교 없어. 그래? 나 딱 말할게. 나는 신이 우리 엄마야. 와. 나 우리 엄마만 믿어. 엄마 신이야? 어, 엄마 있어?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 아니 엄마 있잖아. 10세끼야. 아니 배드려 하기 아니야. 아니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배드려 하기 아니야. 아니 어머니 계시잖아. 그러니까 형님도 어머니도 믿으라고요. 아니 그 여러분들 절대 그 소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형.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 회사가 의도대로 다를 수가. 야, 이 씨발 차일드락 풀어봐 이 개새끼 내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아이고, 차일드락 풀어. 아니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 내 말은 진짜 롤에서 엄마 없어 이건 진짜 팬들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아니 지금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머니를 믿으라는 거야.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뜻이 달라 여러분들. 엄마를 믿어라. 어 엄마를 믿어라. 아, 근데 너는 엄마 못 믿잖아. 예? 넌 엄마 못 믿잖아. 아, 저 엄마한테 믿다. 방송하지 말라 그러고. 아, 저 엄마. 왜 엄마 핍박해? 아니, 엄마. 여러분들. 예, 엄마 믿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더라. 한 말할게요. 진짜로. 엄마가. 꽃박이. 아, 예. 집박이. 아, 집박이야? 집박이에요. 지맨 왜 지우시고 그래? 예, 지구 형님을. 아니 근데 엄마들은 지코 형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재밌잖아. 아니 형 솔직히 지코 형 재밌잖아. 재밌지. 왜냐면 나도 솔직히 지코 형 그 말투나 뭔가 그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그 자극제는 진짜 원탑이야. 그런 거 있지 않냐. 우리 세대에서 지코 형을 보면서 방송을 해. 왜냐면 맞아. 내가 언제까지 방송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방송하면서. 근데 지코 형을 보면 뭔가 이제 용기가 나. 저 나이 먹고도 내가 저렇게 방송할 수 있을까. 지코 형을 보면 뭔가 용기가 나, 진짜. 맞아, 진짜 공감돼. 이거 공감되는 말이고, 맞아요. 맞아. 근데 지코 형이랑 방송 잘 안 해. 지코에랑 방송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솔직히 말할게. 또 가는 길이 달라? 아니. 그러면? 그 새끼 너무 삐져. 맞잖아.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나도 요즘 무심해. 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지 않아? 뭔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감수성이 풍부해져. 풍부해지고 뭔가 조금이나마 말투에 우리가 어릴 때는 뭐였어? 우리가 뭐 진짜 이 새끼 태몰이네? 이러면 아 병신 새끼 그냥 안 돼 이거였지만 뭔가 태몰이라고 막 칭이 쓴 사람의 뭔가 감정이 입하고 아 진짜 상처받고 감성이 풍부해져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예. 근데 지코 형 존나 잘 빚어. 그렇게 진짜 방송감 진짜 좋네. 아니 이 새끼 손톱을 하네. 방송감 진짜 좋네. 이 새끼 진짜 쓰레기네.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동을 해버리네. 아 얘들아. 아니 난 네가 바뀌어가지고 좋다고 그 말한 거 밖에 더 있냐? 네가 그 말에. 아 칭찬이 아니야. 씨발로 막 씻어내. 너는 강함 없는 진짜 인간 천재들이야. 와 이 새끼 진짜 나 말했지 얘들아. 손동하는. 야 이걸 진짜 논리가 딸려. 아니 논리는 안 돼도 사람을 손동하는 거 씨발려라. 손동 존나는 씨발려라. 봉신아 새끼 아까 거기까지만 하지 네가 왜 네 입으로 봉기쳤나 이 얘기를 왜 했어. 네가 손동을 했잖아 개새끼야. 내가 언제 봉기쳤느라고 너한테 얘기했어? 너 아 봉기쳤나 손동을 했지만 내 말은 개새끼야. 그 말이 나오면 미친 새끼야. 이거 네 때문이야 씨발로만. 내려 네가 내려. 내리라고 내 차야 씨발로만. 네가 내려 씨발려나. 네 차야? 그래 네 차야? 어 내리기 싫어. 병신 새끼야 내려라 그러네. 개새끼가 어느 안전이라고. 어? 남의 차에서 내리라 말아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진짜 나이가 못하네. 형 몇 살이야? 나 35. 나 33살. 좀 숙연해진다. 나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처먹었지?
나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24살에 푸푸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까? 어?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처먹었니? 어? 이 늙은이 새끼야. 어떻게 보면 액면가로 보면 내가 더 너보다 어려 보여. 어. 응? 딱 너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 뭐? 거루가 떠올라. 너 진짜 그냥 얼굴로만 봐서 거루야. 난 너 보면 누구 떠오르는지 알아? 누구 떠오르는데? 뱃소 영남. 야 그만하자. 우리 생긴 그만하라. 거 생긴 거야. 못생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그래 그만하라. 미안하다.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자.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그만해라. 잘생긴 새끼들이 우리 적이지. 안 그래? 그래 그만해라. 아 다혜가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다혜야 화장 지우고 자라. 형 응? 다혜한테 잘해. 생명이 너를 의인이야. 철구야 어? 외진한테 잘해. 너의 그나마 억제기야. 너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어? 뭐라? 콧방 끼끼네. 이런 말은 공감 안 되세요? 어떤 말이요? 아 내가 웨이즈를 사랑하지만 내가 만약 웨이즈랑 결혼을 안 했으면 난 진짜 솔직히 말할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게. 어 말해봐. 방송을 떠나갖고 솔직히 말해봐. 야 웨이즈 같은 와이프가 있으면 난 진짜 절할 것 같아. 웨이즈이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웨이즈한테 잘해주면은 웨이즈도 너한테 밥 차려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기싸움을 하냐고. 져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네 말 뜻은 웨이즈를 가지고 싶다? 아니 그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줬으면 그거잖아. 뭐? 웨이즈리 좋은 여자고 근데 웨이즈랑 호감이 있다. 아니 호감이 아니지. 호감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가정적이더라. 어 가정적이고 네 밥은 안 차려줘도 연지 밥은 차려준다며. 네가 지금 이거로 공감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 하루만 웨이즈리랑 우리 결혼했어요 찍어봐. 아 쟤 찍어봐. 아니 그러면 알 거야. 아 근데 창피해. 웨이즈리랑 우결하면은 너 지금 무슨 상상하냐? 넌 뭐해? 너 무슨 상상하냐고. 아니 외줄이랑 하루만 살아보라며. 아니 살아보는데 그냥 방송적으로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 컨텐츠적으로 하라는 건 너 지금 무슨 상상하냐 시발년아. 아니 뭔 상상 안 했어. 아니, 어 나한테 지랄이야 물어봐놓고. 아... 개새끼가. 아 아니지? 아니야. 아니라 왜? 아 아니야 형. 아 그건 맞아요. 지혜한테 욕 좀 그만하고 임마. 나 위진한테 욕한 적 없는데요? 아 그건 그래. 근데 지혜가 너한테 욕 많이 그 라이프님 네. 지나가다가 편의점 있으면 나 딸린 관 개만. 네 알겠습니다. 어. 아까 뭐였죠? 아 콜라 사이다 있어. 어? 이 새끼 하, 성마미가 그래도 그게 있네. 성마마 예. 그 봉주에서는 아무거나 얘기하면 나오나 보다. 잠시만 나 소래 눈 좀 줘. 뭐야? 소래 눈 알아? 소래 눈? 삼마마 예 뭐냐? 나랑드 사이다 이거 제로 사이다야. 이게 사이다 아니야? 사이다야. 사이다야 어 그거 제로 사이다야. 응 먹어. 성마미가 발전하긴 했어 예전보다는. 그치 발전하긴 했어. 성마미 앞에 그 물티슈 있니? 예. 어 그거 좀 한 두 장만 뜯어줄래? 발전했어. 어쩔 수가 없어. 발전했어. 성마마 예. 너 왜 유선이 좋아해? 뭐 아, 유선이 너무 이뻐.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나한테? 아니야. 뭐라 그랬는데? 네가 최민식 선배님이야? 뭐 좋아하면 안 되냐? 성마마 예. 형이 말했잖아. 네가 좋아를 하더라도 안 되는. 유선이는 어떤 남자 좋아해? 예쁜 남자? 어.
나 같은 것 같아. 맞아. 뚱뚱한 사람 안 좋아하겠지? 나 같은.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유선이가 딱 한 가지 있어. 뭐? 비만 혐오증 있어. 비만 혐오증? 야, 너 같은 스타일 아니야. 돼지 싫어하는구나. 어, 넌 아니야. 야, 태훈아. 응? 넌 아니야. 그래? 태훈아. 왜? 넌 딱 말할게. 토크넷에서 여자 꼬셔. 그거밖에 없어. 너도 스타 레더 채널에서 여자 꼬셔. 시발 새끼. 이 우참해. 아, 맞지. 외질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만났죠. 예. 페이스북에 만났죠. 아, 둘이 SNS에서 만났나?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됐다 그랬나요? 아니,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매개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는 시청자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억가 논리. SNS에 만났다고 까는 새끼들. 왜냐면 사람의 인연이란 걸 믿어요. 있지. 인연이란 뭘까?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다른 세상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 인연. 그걸 믿어? 난 믿지. 난 그걸 좀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믿어? 그럼. 확실해. 난 언젠간 내 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셀리를 다시 만나? 너 죽을래? 너 씨발 잘 나가다가 뭔 갑자기 셀리 얘기야, 이 개새끼야. 언제 헤어졌는데? 아, 얘기도 꺼내지 마.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형. 응? 형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 있어? 진정한 사랑은 해봤지. 그러니까 진짜 뜨거운 사랑 있잖아. 그치, 뜨거운 사랑 해봤지. 그러니까 몸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정신적인 사랑. 응. 해본 적 있어? 있지. 어땠어? 나는 방송하면서였지. 팬으로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애였어. 숙명여자대학교 나오고 머리도 똑똑하고 진짜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사귀는 사람이 나였어. 근데 왜 하품해? 씨발 물어봐 놓고 개새끼. 내 로맨스는 별로 궁금하지 않나 보지? 아니야 그게 개새끼. 그게 아니라 너는 진정한 사랑 해봤냐? 해봤어. 그래, 진정한 사랑. 외질. 나 솔직히 외질 처음 만났을 때 발견했어.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야, 얘들아? 나는 외질. 나는 내 발기를 시킨 사람 외질 맞지? 사랑은 발기를 시킨다. 맞지. 왜냐면 내 의지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를 발기를 시키는 사람은 외질밖에 없어. 됐냐, 얘들아? 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어? 아무도 아니야. 나를 오직 발기를 시킨 사람은 외질이야. 됐냐? 내 마지막 발기야, 그게. 외질. 오케이? 자, 말도 안 되는 전 여친 언급한 사람 다 쳐내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지혜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니? 아, 뭔? 엄청 지혜. 아니, 미안, 나 지혜를 사랑해. 누가 안 사랑한대? 아니, 왜 우리 지혜랑 나랑 깨지게 만들려고 하세요? 내가 언제 깨지려고 그게? 지금 말투가 그렇잖아. 아, 그게 아니라 오늘따라 좀 많이 좀 저기 하니까. 아, 나 지혜를 사랑하니까. 아, 그래? 그래. 그럼 평소에 잘하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내가 딱 말할게. 누가 끝나고 내가 술에 들어간 순간 지혜 누워있어. 잘 봐. 이 말이 진짜인 거 아닌가? 네가 방송, 내 방송을 틀어놓고 봐봐. 만약에 외질 안 들어오고 있다? 나면 병신이야. 봐봐.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봐? 방송을 봐. 외질은 놓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니, 봐? 방송 보라고 내가 틀고 방송 갈 테니까. 나 지혜 찾아가는 거를? 아니, 지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만 사랑한다 그러면 스튜디오에는 지혜는 안 누워있어. 이런 말도 했는데 지혜가 안 누워있다? 아, 그래. 부럽다. 부럽다. 너의 그 결혼 생활이 상당히 부럽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왔어요. 몇 킬로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 25킬로. 아니야, 20킬로. 20킬로. 정확히 차 막히니까 15분권.
금방 가요, 여러분. 금방 가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박증 생기니, 지금도? 예? 네? 지금도 강박증 생겨? 아니, 나 안 생겨. 괜찮아? 안 생겨. 그럼 됐어. 어. 응? 아, 너 오늘, 그리고 오늘 얼굴 좋더라. 그래, 방송하기 전에 좀 씻고 그러니까 좋더라, 야. 오늘도 굉장히 뽀송뽀송하더만. 샤워했어? 좀 잘 씻어야 돼. 잘 씻어야 돼. 왜냐면, 이것도 왜냐면, 사람들이, 사람마다, 아, 더러운 거 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어, 나 더러운 게 너무 싫어. 나 그래가지고 밥맛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랑 밥 먹으면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집에서 그렇게 밥풀을 튀기고 개 연병지랄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막나 아니야?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거를 다이아한테 의식을 치르게 만들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지명을 내리고 아직까지 그 그런 생각하네. 거를 보면서 와 정말 코트 형은 프로방송인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다이아한테 야 나 근데 내 밥맛 떨어지게 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보면서 BJ 중에 이런 씹새끼도 있구나. 그걸 느끼게 만든 게 너야. 어, 나 진짜로. 아, 그래? 어, 너야. 맞아. 난 BJ 중에 둘도 없는 개새끼가 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BJ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씹돼지라고 느낀 게 바로 너야.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로. 아, 진짜 여러분들. 예. 억하는 거 아니에요. 억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 술 취했어? 아니 웃겼어. 아니 그냥 나 좀 취한 거 같아. 아니 개새끼 웃기잖아. 아니 진짜 나 쿠트 형이 방송하면서 뭐... 이런 씹돼지를 처음 봤대. 아 나 진짜 처음 봤어. 아니 그럼 엄삼용도 있고 다른 애들 뚱뚱한 애들도 많은데 왜 나보고만 씹돼지래? 그 와중에 씹돼지는 너야. 너야 고대야.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맞잖아. 아니 살 날 얼마나 많아. 10년도 안 돼. 내가 형을 10년도 안 된다고? 아 나는 형을 볼 때 10년도 안 돼. 이런 씨발놈 네가 아니, 왜 내 수명을 정해. 아니 수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형 지금 이대로 가다가 10년도 못 살아. 개새끼가. 그만큼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사람은 운동. 아니 너나 담배 그만 펴 이 개새끼야. 방송하면서 담배를 그렇게 줄 담배를 피니? 아무리 텐션이 중요하다지만은 담배 좀 끊어 임마. 쌈대 한번 피자. 너 목소리 지금 딱 담배 말하고 쌈대 한번 피자. 60kg 살짝 줄여주세요. 난 이런 너의 청개구리 같은 면모가 상당히 재밌어. 난 너가 너무 좋아. 라이터. 응. 듀. 듀포. 어? 듀포? 확실히 듀병으로 남기니까 담배 맛이 나네. 괜히 듀병을 사는 게 아니구나요. 그럼. 와. 괜히 듀병을 사는 게 아니야. 인정한다. 살짝 줄여봐. 아 이거 수트님이 선물해 준 거야? 응. 됐어. 문구야 들었지? 문구야라니. 아 문구야. 내비 너무 비추지 마. 아 그렇게 비출게. 라이프야 상마 피곤하냐? 난 멀쩡합니다. 이 새끼들 목소리가 왜 이래? 그래. 멀쩡합니다! 장마마. 뭐하냐? 예. 아, 씨발. 전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상남이 멀쩡하지 않대. 왜? 상남아, 왜? 잠시만, 이거 이런 게 있어. 어, 상남 왜 그래? 허약한 지지로. 상남아,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차려. 예. 야, 새벽 2시 넘어서부터는 귀신이 가장 출몰하는 시간이야. 조심해야 된다, 성남아. 정신 바짝 차려. 성남아, 정신 바짝 차려. 예. 바짝 차려. 예. 귀신은 있어, 성남아. 근데 귀신이 어디에 달라붙느냐? 가장 기가 약한 사람 그 어깨 위로 쓴다. 그걸 안 해.
아, 무섭게 왜 그래 씨발로만 갑자기. 아, 근데 아는데 왜 그래. 아니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지. 귀신들이 사람 어깨 위에 서 있는다고. 그럼 너도 귀신을 믿고 있다는 얘기야. 아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아 이 새끼 무서워 죽겠구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불빛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하지마. 너 왜 떨어? 너 왜 떨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거 알지. 뭐? 왜 그래? 한기가 느껴지는 거. 한기? 왜냐면 한기가 왜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아니야, 정신 차려. 잠깐만. 저 언제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한기가 정신 차려. 한자 느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내가 말했잖아.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그래? 맞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야 우리 근데 진짜 빙이 걸리면은 다 깨워주자. 알았지? 알았지? 진짜 알았지? 지금 괜찮아? 70kg 오케이. 아 나 괜찮다니까? 아 나 네가 걱정됐는데? 아니야 추워서 그래. 아까 창문 열어가지고. 아 그래? 자 형. 응? 나는 형이 따라올 줄 몰랐어. 여기 인가? 응. 나 너랑 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 비글즈 때도. 근데 따로 나 혼자 가라니까 진짜 그게 싫은 거야. 그때 약간 비글즈 할 때 내가 조금 요즘, 아니 요즘은 아니고 그때 당시 좀 약간 내가 막 정준하 씨 같이 약간 이런 그런 저기처럼 보일까봐 혼자 가기가 싫더라고. 괜히 외로울까봐. 누구랑 같이 붙여주면 가겠는데 혼자 가라니까 무섭잖아. 맞지. 근데 형. 응? 졸려? 안 졸려. 너가 하품 많이 왔는데? 아, 나 진짜 1도 안 졸려. 나 여러분들 1도 안 졸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근데 이 벌칙 카트라이더 막자 하다 그런 거야? 아까 소리방에 많이 싸주시는 강남사는 형. 그분이 미션 걸어주셨었어? 미션 걸어줬고 또 벌칙을 지켜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보단 둘이 나, 맞지? 맞아. 성맘이랑 둘이 갔었어 봐. 너 여기까지 가면서 어디 어떻게 채웠겠니? 상상만 해도 씨, 맞지? 그러면서 씨발 비글즈 때 나 혼자 가라 그러면 어떡해. 정말 끔찍하다. 맞아.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뭐 하더라도 방송한 사람이 같이 가면 좋아, 맞지? 그래 맞아. 맞아. 형. 응? 이렇게 생각해. 뭐? 나는 하품 좀 그만해라 방송하면서. 아 이거 씨발 술 좀 먹었다고 이 새끼 많이 약해졌네. 너 뭐 좀 챙겨 좀 먹어. 비타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야. 그런 생각해야 될 나이야. 아니야 얘들아. 오메가랑 종합 비타민이랑 그런 거 좀 먹어. 아 씨발 네 걱정이나 해. 나 먹고 있어. 네 건강 걱정이나 하라고. 나 건강해. 딱 말할까? 뭐? 너 침대 안에 뒤져. 이 씨발놈이 진짜 아까부터 개새끼가 아까부터 이 똑같은 새끼 아까부터. 아 너는 네가 뭔데 네가 왜 자꾸 건강을 챙겨. 네 건강하라고 한 말인데 씨발 내가 10년 안에 죽는다니 개새끼야. 그딴 말을 해. 그러니까 죄송하게. 나도 씨발년아 너 침대 안에 너 5년 안에 죽어 그러면 이대로 가다 10년 안에 뒤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건강 챙기라 이 말 아니야. 아 그런 건 빼었어. 그래 알았어. 10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쁘네 개새끼가. 그래? 응. 근데 팩트야. 팩트야? 그래 팩트야. 그러니까 너도 건강 좀 챙기고 살 좀 빼. 진짜. 알았어. 살 빼야지. 아, 근데 집밥 먹으면서 좀 많이 빠졌어. 집밥을 먹어야 돼. 3kg 빠야 3kg. 네. 왜냐면 형도 알겠지만 배달음식 먹으면 뭔가 좀 살도 많이 찌고. 뭔가 느끼. 나트륨 중독되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게 좀 있어. 그래. 맞아. 지혜야. 아 아니지 지혜 여러분들 집밥 잘 차려줍니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집밥 잘 차려주니까 여러분 그만하시고. 예 거의 다 왔네요. 아 지혜 생일 때 내가 뭐 선물을 못 해줬네. 나 지혜 생일인지 몰라가지고. 선물 해주면 안 했잖아.
내년에는 네. 내년엔 나도 선물해줄게 지혜야 미안하다. 아 아니야 진짜 선물해주면 야 기고만장이죠. 아 그래도 많이 챙겨줬다더만 BJ들이. 아 나는 챙겨주질 못했네. 아 챙겨 안 챙겨줘도 돼. 안 챙겨줘도 돼. 왜냐면 나도 이런 게 있어. 내 형도 이런 게 있잖아. 뭔가 생일날 만약에 누가 만개를 쐈어. 근데 형이 만약에 다른 생일날 때 만개를 쐈다. 근데 내 생일날 때 부수 사람들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근데 그치, 그치. 나는 쏜 사람 알고 있잖아. 나 이 사람 때 생일 때 쐈다. 내 생일날 그 사람이 안 들어와 봐. 상처 안 받아. 속 나가지. 진짜 속 나가더라. 맞아. 그래서 나는 생일날 BJ들 보고 벨벳을 쏘지 말아요. 아, 난 근데 너 되게 진짜 네가 의리 있더라. 나 팝이 됐을 때 너가 부캐로 와가지고 나한테 천사게 싸줄 줄은 난 진짜 꿈에도 몰랐다. 고마워. 그건 아닌데. 고맙다 해준아. 좀 쏜 적이 없는데. 너 아니야? 저 아닌데요. 아니 형 팝이 달았어?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몰랐지. 팝이 달았어요? 아이 그래 뭐 싫어 뭐. 아 진짜? 근데 왜 축하 파티 안 해? 야 그 팝이던 게 뭐라고 축하 파티를 열고 그러냐? 나는 축하 파티 열면은 결혼하면은 축하 파티 열게. 아 결혼하면? 형. 그런 게 어찌 보면 진짜 경사 아니야? 경조사는 그런 거에 챙기는 거야. 형. 응? 형 결혼할 때 내가 사회 볼게. 사회? 어. 싫어. 싫어게 새끼야. 네가 무슨 사회야? 쪽팔리다. 오케이. 아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게. 아니야, 너 그 단상에 아, 올라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신랑 신부는 춤추세요. 춤추세요. 이 씨발 년들아. 아, 너 내 결혼식 망칠 것 같아. 진짜로. 아이, 아무리 아니, 진짜, 내가 걔 막난이더라도 그러지 않지 어르신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아니 무슨 아니 뭔 소리세요? 아. 그런 거 안 하죠. 아니 뭔 소리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네가 결혼 사회본다니까 웃기긴 하다 뭔가. 아 근데 코테가 언제 결혼할까? 나 진짜 궁금하다. 아 해야지. 나도 언젠간 하긴 해야지. 왜냐하면 진짜. 아 근데 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BJ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진짜 금술이 좋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부가 홍구 부부야.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난 홍구 유튜브 보면서 막 세페르 말고 하이미 하이미 너무 귀엽더라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너희 집을 한번 갔잖아. 근데 또 쿠키랑 초코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을 딱 꾸리고 사는 네 모습을 보니까 연지는 안 귀엽다? 아 예 연지 귀엽지. 아 연지 아까 그 틱톡 영상 봤잖아. 예. 나 갑자기 아 왜? 근데 진짜 감이 있더라. 그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낙엽 쫙 날리는 그 효과 하면서 이야 할 때 얘가 순수해. 노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미치아 가동들이 틱톡 찍은 거 보고 누가 그거 재밌어 하고 그래. 아아 이게 재밌자고 얘기한 거지. 어 재밌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 특히 현지가 너랑 카톡하는 거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어. 우리 카페에도 올라왔단 말이야. 존나 웃기더라. 아빠 벌레 먹어 이러고. 귀여워 죽겠지 연지 맞지? 어. 맞아 연지 존나 귀여워. 형은 진짜로 빨리 결혼해야 돼. 내가? 수명 남지 않았어. 씨발 수명 그럼...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새끼야 내가 뭐 쓰러진 적 있어 뭐가 있어. 정력 수명 말하는 거야. 나 빠빠대. 왜냐면 좀 더 늦어버리면 진짜로 형이 야 나 청라 꿀기두야. 기두 커? 꿀기두
너 못 봤냐? 그때 저 우리 그 수영장에서 다 깨벗고 다 우리 수영할 때? 너 그 거근 못 봤어? 야, 이 새끼 이거 본 것도 기억을 못하네. 방구 찼던데? 하, 그건 네 새송이 버섯이고. 네 형, 나 어? 말할게. 응. 작어. 네가 작어. 존나 작어 너. 아, 너 네가 존나 작어 병신아. 내가 작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작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 왜? 어? 왜? 파묻 쳐서 살짝 기도만 보일 때 그게 작은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 형은 딱 말할게. 형은 비뇨기과 가야 돼. 아 근데 이건 맞아. 아니, 나도 네가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 생각해. 야, 나는 너는 비뇨... 아니 너는 이제 좀 고안 거대 너무 거대. 아 그래 고안이. 너는 왜 이렇게 고안이 거대하지? 너는 비뇨기과 가서 한번 약간 상담을 받아봐야 돼. 내가 그때 나도 네가 상담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봤을 때 거기에서 나는 너의 까진 모습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말해줄려 했지만 상처받을까 말 안 했는데 비뇨기과 가야 돼. 아니야 맞아 나 진짜 네가 가야 돼. 아니야 네가 진짜 가야 돼. 네가 진짜 가야 돼. 약간 서 있을 때 모습이 약간 좀 캥거루 브랄이라고 해야 되나? 캥거루 브랄? 어 너가 캥거루 브랄 같다. 난 다 말할게. 넌 말 브랄이야. 아 진짜 말고 아니야? 어, 나 말고 아니야. 아, 웃기다. 야, 근데 우리 둘 다 나이가 서른이 넘게 처먹었는데. 너 몇 살이야? 나 35. 나 33살이야. 그니까. 정신 좀 차리자. 야, 좀 차려. 진짜로. 나 나이 값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값 잘해야 돼, 진짜로. 너 학창시절 때 사진 보니까 완전 개 쭈구리 새끼였더만. 그러니까 나는 어. 너 화장실에 교복마이도 존나 커가지고 무슨 뭐 드래곤볼 전투복인 줄 알았어. 아니, 어깨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더만. 너는... 왜 이렇게 큰 교복을 입고 다녔어? 에? 왜 이렇게 큰 교복을 입고 다녔어? 그게 유행이었어, 동마시. 너 같은 새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는데? 조통만. 조밥에 통만 줄이고 다닌다고. 너 바지 통 6반이었지, 개새끼야. 한심한 새끼. 교복 핏도 거지 같아갖고 야 뜨그러 다니냐. 차 어떻게 인터넷 방송이 우리를 살려줬어 맞지? 시대 잘 타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었어 봐. 맞지. 형. 응? 형이 이렇게 난 생각을 한다. 뭐? 형이 나를 진짜 족밥으로 보는 거야. 방송적으로는 족밥이라 생각 안 하거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족밥이라기보다 좀 돌연변이라고 생각해. 난 너를 외계인이라 생각해. 진짜 너. 아, 그래,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자. 아, 진짜 아, 서로 그렇게 생각해. 어, 개새끼.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6kg 남았네요, 6kg. 6kg,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에휴, 병신새끼들. 골카 떨고 있네. 진짜, 나이들 나... 쳐먹고 저게 서른 살들의 대화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 야, 맞아. 맞아.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들의 한 말이 진리고 팩트야. 맞잖아요. 맞잖아. 맞지. 그래. 맞지. 우리 둘이가 한 말이 진리고 팩트고, 여러분들이 빛이요, 소금이요. 교훈을 맞지. 얻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알겠지? 교훈을 좀 얻자. 교훈을 좀 얻어. 비트코인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끝났어? 안 해야지. 이따 치실 줄 테니까 그걸로 해라. 치실 있어? 지금 줄까? 어, 치실. 라이프야, 치실 하나만 줘라. 차에다 이런 거 넣어놓고 다니면 좋지 않아? 면봉, 치실, 연고 음식물 넣고 다녀. 저 죄송합니다.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네. 하나 줘. 와, 근데 진짜 인적이 아예 드문해. 야, 어쩜 이런 곳을 찾았니? 나뭇가지도 앙상하다. 항상 근데 안전이 중요해. 맞지? 맞아, 안전이 중요해. 너 저번에 손 찢어졌을 때 깜짝 놀랐잖아.
왜 또 그래? 추워? 나는 귀신 중에 할머니 귀신이 무섭더라. 할머니 귀신. 할머니 귀신? 어. 나 아까 트라우마가 있거든. 왜? 옛날에 너 피카츄 배그 기억나? 어. 그 피카츄 배그가 옛날에 인터넷 무법천지 시절에 플래시가 존나 막 많았잖아. 뭐 맞아. 클릭했는데 귀신 빡 튀어나오고. 어. 피카츄 배그를 내가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운을 받았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하려고 이래 딱 했는데 참 피카츄 하면서 공이 딱 나와 가운데 떨어지면서. 어. 그래서 스파이크 치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느려지더니 전체 화면이 딱 바뀌면서 그 옛날에 영화 그 귀국산장이라고 있었어. 어. 거기 그 분장한 할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손짓하는 그게 아 그거 다 구라로 주작 그러니까 주작인데 그거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야 바이러스처럼. 근데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보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아 끌라는데 컴퓨터도 안 꺼지고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 나고 그때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트라우마였구나. 어 옛날에 인터넷에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 뭐 클릭했는데 갑자기 귀신 팍 튀어나오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기억이 있어갖고 할머니 귀신이 좀 무서워 나는. 그 옛날 그 시절 때 진짜 무서운 귀신은 뭔지 알아? 뭐? 애기 귀신 동자 맞지? 맞아. 동자 귀신 존나 무서워. 동자 귀신은 원한이 많아. 맞아. 원한이 많아. 그래서 동자 귀신은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동자 귀신이 있어. 뭐 어린이집 그런데? 나 안 갈래. 난 딱 말할게. 뭐? 귀신이 나쁜 건 아니야. 귀신 나빠. 우리한테 해가 끼치는 사람은 아니야. 해를 끼쳐. 좋은 귀신도 있고 사람이 귀가 쌓인. 약하면 간을 보다가 이 새끼 귀 약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빙이 되고 어깨 위 탄단 말이야 귀신이. 어. 하품 좀 그만해라 이 씨발나마 진짜. 아 이 개새끼가 진짜 몇 킬로 안 남았어.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약해졌냐. 누구 씨발 이거 어디로 채우고 싶어서 채우냐 이 씨발놈아. 그만해 하품 그만해. 개새끼가 옆에서 하품 찍찍 내뱉고 있어. 자 여러분들 아 텐차 안 죽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거의 다 왔네. 다 4km 남았다. 너 합방하면서 방송 태도 X같아하고 욕먹었던 적 있어? 하품 찍찍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지적을 할 때가 있었지. 아 네가 남한테 지적하고 방송 태도에 대해서? 나는 남한테는 지적을 당한 적이 없지. 아 진짜? 지금 지적 당했네. 딱 말할게요. 방송 야 히터 꺼! 방송 중에 가장 제일 X같은 분류가 뭔지 알아? 뭐? 텐션 떨어뜨린 새끼들. 텐션 떨어뜨린 새끼들. 그런 새끼. 어떤 게 텐션을 떨어뜨리는 거야? 너 같은 새끼 말하고 있는데 아픔 찍찍하고 졸려가지고. 아니야. 어. 아니야. 자, 다 왔냐? 4km 남았대잖아. 방금 4km라 그랬는데 다 왔냐고 왜 물어봐? 여기가 좀 마을이라서 좀 방지턱이 많아요. 네,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술이 빨리 안 깨네 근데. 어. 아 나 술이 안 취했어. 아니 얼굴이 아직도 빨갛잖아. 야 빨간 거는 원래 내 약간 좀 그거야. 나 술 한 잔만 먹어. 어 술 한 잔만 먹어도 형 빨개져. 어 이거는 뭐 내 그 인기호차라 가지고 거기서 앞에 어때 정신은 말짱해. 정신은 말짱해요. 정신은 말짱하니까 걱정 마시고. 자 거의 다 왔네요. 삼겹살 바로 아까 전에 간당 영희님 벌칙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삼겹살 맛있겠다. 브루스타 그 가스랑 잘 익니? 예. 아 그래.
쿵마미가 그래도 진짜 많이 늘었다. 쿵마미가. 쿵마미가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쿵마미 이대로 말하자. 대답하네. 예? 이대로만 하자. 이대로만 하자. 어, 예. 너도 어이없지, 상마마. 유신 같은 새끼는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맞지? 트럭이 세워져 있어. 왜 여기 봉고차가 있어? 아, 근데 나는 이런 길가에 비상등 켜놓고 서 있는 막 그런 봉고차나 이런 거 있잖아. 좀 무섭지 않냐? 너도 미스테리 많이 했잖아. 응. 그 인신매매 썰 들었어? 존나 무섭더라. 편의점 앞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할머니 들어드릴게요 딱 들어주는데 봉고차 딱 와가지고 저기까지만 들어주면 돼 그래가지고 인적도문대 가가지고 사람 태워가지고 와봐. 뭐가 와봐? 와봐 시바이어나. 누구? 어? 누구? 범죄자 새끼들. 나 범죄자 새끼들 온다? 어. 난 제압하고 경찰서에 바로 갈 거야. 와봐. 근데 조통문 새끼가 어떻게 범죄자를 잡아? 와봐. 학창시절 때 싸움도 못했거든요. 와봐. 난 쫄지 않아 얘들아. 와봐. 시발 새끼 범죄자. 만약에 범죄자가 보고 있다 자기가 지명수배 봅니다. 와봐. 시발 새끼. 와, 딱 근데 멀긴 멀다. 여기 2km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km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BJ들이 차 방송 차 이동 방송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보면은. 그래.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야방이 흉가라 그러면 이동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치, 그치. 내가 방송하고 도착했을 때 방송 킬 수는 없잖아요.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려요.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 근데 그 빵운이 대단하더라잉? 빵운이? 어, 너 이번에 그, 저, 뒤진다 돈가스 가가지고 1등생 내가 빵운이라며? 그거는 야. 1등을 내가 제칠 수는 있었는데, 빵 뭐야? 아, 그거, 이거, 그, 저기, 아. 충격. 너무. 도로가 포장이 잘 안 돼 있어. 어, 내가 재질 수 있었는데 방송을 위해서 시간 좀 끌었지. 성자 측에 비해서. 네가 아니 존나 맵대매. 어? 하품 그만하라고 시발려. 하품 그만해 진짜. 아 여러분들 하품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차가 흔들리니까 살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1km 남았습니다. 자, 뭐야? 뭐야 여기? 나왔다. 이거 어디야? 700m. 와. 좀만 천천히 가라. 200m. 와, 씨. 담배 피자. 밖에 내려서 피자. 내렸으니까. 나 설마.
오고. 일단 그 답사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 리얼이에요. 이렇게 여기라고? 야, 우리 그 차에 그 혹시 라이트 있니? 네, 후레쉬 하나 가져왔어. 후레쉬 있어, 있어. 작은 거, 저기 거. 우리 거 좀 갖고 와. 겉만 저렇게 나. 아, 비춰도 되는 거야? 괜찮아? 아, 이거 비춰도 되지. 너 알아서 해, 네 방송에. 마스크, 마스크. 야, 좀, 아니, 형. 야, 일단 형 잡아봐. 좀 잠시만 얘들아. 아, 잠시만 올려봐. 야, 내려. 아, 자, 아, 아, 좀, 좀, 아, 이따가 담배 드리고 가자. 아, 아. 어, 형. 잘했어. 잠시만. 어. 이게 우리 집안 가고 대대로 내려오는 검인데. 와. 이게 그래도 오래된 물건이라서 좀 귀신 쫓을 수 있어. 아, 왜냐면 준비 잘해야 돼. 진짜로. 어, 귀신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거. 아, 준비 잘해야지. 준비 잘해야 돼. 담배도 피고 가자, 이제. 담배 피자 여기서. 담배 피자. 이게 그 성지 칼리버라고. 아. 야, 밑에. 주워라. 네 마스크 아니야? 어, 마스크 좀 이따 쓰면 돼. 어. 피자. 너 추워서 타냐? 나 괜찮아. 야, 3만 팬트 가져왔잖아. 아니, 너 엄청 지금 떠네. 이게 왜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 뭐? 귀신이 뒤에 있으면 한기가 졸여가지고 추워진다. 솔직히 말할까, 형님들, 시청자님들. 지금까지 다 답사를 했지만, 여기는 진짜 답사 안 했어. 살짝 보니까, 좋대, 여러분들. 답사를 안 한 건데. 저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아니, 형, 만약에 진짜로, 왜냐면 현관에 노숙자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 그게 무서워, 나는. 난 그게 무서워. 사람 볼까봐. 맞지, 귀신보다 사람 볼 게. 이렇게 추운데 있겠어? 아, 이게 없어. 없어, 이건 없어. 없겠지. 담배 다 피고 나와. 형님들. 형님들 없겠죠? 이렇게 하자. 성마미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말자, 얘들아. 인정? 나머지는 들어오지 말자.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다 같이 갔는데 진짜 노숙자가 있다? 5인이야. 어. 야, 근데 많이 춥다. 그래서 랄프님은 여기 있고, 혹시나 모르잖아, 얘들아. 갑자기 진짜 4명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있으면 5인이야. 좆되는 거야. 맞잖아. 어, 그럼 안 돼.
더 확실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조금이나마 그 확률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가자. 자, 스패딩. 삼아, 니가 다 챙겨. 가자. 펜 줘. 입어줘야지, 네. 마스크. 팔.